처음에 막 설레고 너무 보고 싶고, 근데 몇 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이내믹이 바뀌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다른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필요한 스킬이 있어요. 바로 미소가 자신 있는 친구들의 선택, 투스노트. 예지 사이콜로지 채널과 함께합니다. 연애 기간이 길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인에게 질려요. 자꾸만 새로움을 더 원하는 것 같고 희생과 배려만 하다가 연애가 끝납니다. 이분은 희생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심청이라고 할게요. 연애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 안 해주셨지만,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연애도 끝나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면 처음에 막 설레고 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호르몬이 막 분비될 때예요.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릴 때. 근데 몇 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이내믹이 바뀌어요.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되 자기 삶에 조금 더 에너지를 쓸수 있는 편안한 단계가 오죠. 이 전환 시기에 이제 막 설레지 않으니까 연애가 질린다고 표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연인이 만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친밀해지면 편안하고 행복한 다른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필요한 스킬이 있어요. 바로 소통과 타협입니다. 완전히 다른 타인 둘이 만났으니 모든 게 달라요. 데이트하는 방식부터 좋아하는 음식,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게다 다를 수 있잖아요.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연애가 길어지려면. 그런데 심청님은 희생과 배려만 하다가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나만 주구장창 맞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데이트를 하고 방향이 그렇게 가니까 나한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나는 갈수록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잘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도 알 도리가 없어요. 커플 사이에 뭔가 불편할 때 잠깐 얘기 좀 해. 하고 앉아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고비를 넘기고 고비를 넘기고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희생과 배려만 하는 연애를 하셨을까? 좀 궁금해요. 심청이님은 사랑은 희생이다 라고 자라면서 학습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소통과 타협이다.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심청님의 욕구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걸 경험을 통해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